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앉아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앉아 보세요. 예. 대학 때는 지을라면서 철구학 때는 왜 이리 하는. 자 그만하시고요. 예. 아니 근데 나 네. 솔직히 그 어제 우리가 딛고 조모를 했잖아요. 예. 아주 건달이 옷을 급하게 입고 오느라. 예. 나는 이거부터가 문제라고 봐. 지금 애들 부른 사람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나는 이거부터가 존나 문제라고 봐. 진짜 문제야 이거는. 근데 내가 단톡 근데 자꾸 단톡에 있는 얘기를 여기 이제 오픈된 곳에서 얘기하면 이게 또 정치가 될 수 있는데 정치하겠습니다 바로. 정치해보세요. 예. 아니 유선이가 준비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린다고 아리엘이 둘이서 이제 같은 동네잖아요. 예. 저 가까운 동네에서 같이 오나 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유선이 언니가 준비하려면 보통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조금 우리 저 한 40분 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나 아까 도착하고 나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예. 20분, 20, 30분 걸릴 것 같아요. 20, 30분? 예, 예. 일단은 뭐 늦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요일이니까 차가 많이 막히긴 해. 근데 일요일이 차가 막힌다고요? 일요일 날 차가 막히지. 아, 나 되게 빨리 왔는데. 일요일 날이 차가 막혀. 토일은 원래 저녁 시간 때 이제 놀다가 오시는 분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많이 막히긴 해. 그거는 뭐 예, 예, 예. 내가 인정을 할게. 네네. 근데 이제 원래 오늘 애들끼리 뭐 야방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오늘요? 예. 제가 지금 상황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말해 보세요. 아리엘이 그 롤토 체스인가? 그 롤토 체스 뭐예요? 아무튼 그 게임을 아침까지 하고 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지금 자면 언제 일어나니? 물어보니까 한 11시쯤인가? 10시쯤인가? 그때까지 안 자고 밤샜대요. 그래서 뭐 언제 일어나니? 10시간 정도는 자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10시간 정도. 예. 그래서 어쨌건 오늘 이제 저희가 또 통화를 했잖아요. 예. 아니, 오프에서. 그래서 통화했을 때 이제 11시에 우리가 점호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낮 시간대 사실 키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죠. 아무래도 애들이 좀 저 모이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저녁에 오늘까지만 모이는 걸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낮 시간대라든지 이럴 때 좀 점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네네. 이게 진짜 나는 좀 네. 이상한 게 우리가 콘텐츠로 짜주고 이거 해라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 나는 왜냐면 이거 걔 애들끼리 어떻게 뭐 단합이 돼가지고 애들끼리 합방 우리 할래? 이렇게 해서 진짜 자연스럽게 지네들끼리 모이고 뭔가를 해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거 해라 이제 제발 내일 좀 야방해라 다 같이 모여서 뭐 해라 이거는 아니야. 근데 진짜로 지금 또 녹음기를 돌리시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서 오늘 진짜 다 얘기해야 돼 이게. 아니 맞아 맞는데 이게 어쨌건 저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대로 이렇게 좀 흐름을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공이 들어오더라고. 큰 틀만 좀 잡아달라. 우리가 뭐 연말에 뭘 공연을 하건 뭘 하건 콘서트를 하건 다른 크루는 그게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이후 우리끼리 모여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만 좀 잡아주자. 또 비교질 하네?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너 씨발 아니 왜 자꾸 비교질을 하세요? 나도 아니 내가 그냥 아니 내가 그냥 아니, 다른 거 아니 그래 좋아 아니 알았어 아니 아니 알겠어 그러니까 다른 네. 거로 이렇게 하면 좋아 예 그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는 내 말은 이거야. 네. 그런 목표에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야 너 이거 연습해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뭐 이거 할 거니까 이거 준비해 이렇게 해야지 움직인다 이 말 아니야 지금. 잘했어. 그 아주 좋은 얘긴데. 예. 지금 그래서 어제 단톡에서 그 단체곡으로 할 만한 노래들을 다들 이렇게 개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고 이제 단톡방이 좀 그래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활기를 되찾았다고요?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네네.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예. 얘네도 우리 말고 따로 단톡한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제가 아니 왜냐면 난 아까 상맘이랑 존나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오늘 다 이렇게 다 통화를 해서 오늘 좀 그 해달라고. 네네. 근데 단톡에서는 말이 없어. 근데 다 하나같이 내가 안 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어 오늘 전화 안 가요? 이러는 거야. 아~ 그렇다는 건 뭐야? 카톡에는 아무 대화가 없었는데 내가 오늘 안 보는 사람이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나는 전화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는 오늘 안 가라.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핸드폰 검사를 좀 할게요. 하고 오면은 그 얘기를 좀 하시죠. 그리고 외적으로 이런 컨텐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안 가요? 뭐 저는 안 가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예. 이거는 예. 왜냐면 우리 뒷담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만 탈퇴하면 되는데 이게 예. 진짜 존목질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나갈 때 다 같이 손잡고 나가요. 그렇죠. 한 굳이 되는 거예요. 평범상 드립니다. 아, 진짜 한 굳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야. 진짜 씨발 콘텐츠 다 하고 뭔가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붕 뜨는 느낌? 그치. 아, 나을 거면 이제 혼자서 나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인정? 아니, 맞잖아요. 그러면 네. 안 돼. 근데 그 어떤 새끼예요? 나 그 얘기는 처음 듣네. 나 아까 전에 비밀리 얘기를 했는데 상담이나 네. 그 철두부가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딱 그 부르사마 불렀는데 갑자기 나와서 이거 왜 나는 안 가? 아니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UIS가 내가 안 부른 거잖아. 맞잖아. UIS가 안 부른 거야. 한 명 더 있으면 좋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 둘은 이제 공유를 하지만 모두한테 다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모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다 안 모여도 되니까 누구 알아.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아 그렇죠 그렇죠. 굳이 그거 막 이제 따지는 거는 좀. 아 대본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 대본 없어요. 이런 거를 대본으로 왜 쓰나요? 예, 병신 감지셨나요? 예, 예. 예. 근데 나는 이것 또한 코트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저 오해하지 말고 예. 들으세요. 당신 예. 높아지로 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네. 예. 네. 당신이 잘하는 비교제로 좀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뭐 다른 크로 하셨잖아요. 아니, 알았어요. 예. 오늘 빠구리 방송 봤습니다. 예? 빠구리 방송을 봤다고요. 빠구리? 아, 빠구리가 아니라 아니야. 빠구리 말고요. 빠구리. 아, 빠구니. 빠구리 말고요. 아, 빠구니. 아니, 빠구니요. 아, 빠구니. 빠구리 방송을 봤는데, 와, 내가 원하던 게 저런 방송. 뭐 어떤 걸 했었나요? 그냥 별것도 안 해요. 네. 그냥 뭔가 소개시켜주는 자리예요. 네. 합방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뭔가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 물르르 가듯 그 안에 케미가 있고 그렇죠. 보기가 편하고 그냥 그런 것도 딱딱하게 뭐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 편하게 뭔가 그런 거라도 해주면 애들도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거라도 좀 해주면 뭔가 코텐이 당연히 개인 방송도 있고 아 맞죠 비교질 안 할게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죠. 비교질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은 비교질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저는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송인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예. 이제 그 탁상 있잖아요. 탁상이 예. 이렇게 딱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딱 있고 한 명 앉아가지고 가운데서 수장이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그런 시스템들이 보여서 야 나 그걸 보고 나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좀 애들도 나름대로 아니 일단은 우리는 네. 아직까지 초기 단계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뭐 한다 그러면 존나 지랄거려. 이건 인정하죠.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 탓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힘든. 근데 내가 뭐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어우 씨발 노잼. 아 감이롭네. 뭐를 할라 그래도. 아니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상황적이. 네. 이게 나의 탓 당연히 내 어포일 수 있어요. 맞잖아. 그렇죠. 누군가는 뭐 면접을 못 본다 그래. 그럼 괜찮아. 근데 나는 면접 본다 그래. 어우 씨발 또 면접이냐? 이렇게 하는. 약간 지금 그 수장님 맞죠. 아니 그건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해요. 예, 예, 예. 예, 인정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입장이 다 있다 보니까 전 중간에서 이제 좀 사실 조율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업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업보가 뭔데? 내가 업보 그러니까 업보를 말해봐요. 내가 어떤 그러니까 업보를 뭐냐면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제 뭐 제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자동사냥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철기 중대에 있었던 그런 파편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잠시... 생각들이 있어서 뭔가 이게 자꾸 그게 그러니까 그런 알았어, 편견을 잠시만요. 깨는 것도 본인이 좀 아니 알았어요 잠시만요 뭐 자동사냥 이길 안 하시는데요 네네 그거는 단단히 프레임이야 프레임. 그 철기중들을 몰입감을 올리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애들을 잘했다 그래 있어 하지만 내가 콘텐츠로 다 승화시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 새끼 철기중 만들었을 때 어우 개노잼이겠네 이런 생각을 해도 어떻게 보면 내가 콘텐츠를 잘 짜고 내가 몰입시켰어 기도하고 잘한 게 있겠지만 나의 어떻게 보면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을 부정하지 마세요. 아 그쵸 그쵸. 자동사냥이라니요. 이게 누가 더 뭐 공헌도가 있고 기여도가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약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서 그냥 쓱 가가지고 한번 쓱 빨아먹고 약간 그런 예 왜요 왜 또 채팅창 보고 왜 지랄해요? 아니 지금 깨달음 시간. 아 그리고 당신한테 하나 더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예. 어제 우리가 이제 어쨌건 새벽 시간 늦은 시간이지만 제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디코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채팅창을 제가 나름대로 관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그 넘어가 저희 채팅이 어제 쳤던 그 채팅이 했던 사람을 이렇게 원정불내가셨어요. 야 씨발. 아니 하남자 새끼야? 아니 하남자야? 아 이 새끼 존나 하남자게 뭐냐면 야 잠시만 이 새끼 존나 원정불내 왜 씨발 병신 아니야? 이 새끼 방송 15년 아니 잠시만 아니 내가 원정불내 야 상관이 와봐 내가 나는 아직 없어 왜 원정불내 안 했어요? 저도 아직 없어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도 저는 진짜로 원정불내 캐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 아, 근데 왜 나한테 메일이 왔지? 그 아, 메일이? 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저. 근데 딱 두 명 했어요. 야, 두 명? 아니, 존나 잘했어. 아, 아니, 그런 새끼들 먼저 보내 참가 잘했어요. 닉네임 말해도 돼요? 닉네임? 아, 닉네임 뭔데? 아,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가. 아니, 말하면 그래? 살짝 앞다는 거 아, 그래. 아, 그 태 그거인데. 아, 잘해. 아, 그거는 당연히 불러. 아, 근데 잠시만 앉아봐요. 예. 아니, 내 방송에서 당신이 나와요. 말을 잘해요. 종이 보세요. 말을 잘해요. 그럼 사람들이 역시 코트다. 역시 코트 해주죠. 네. 근데 반대 입장에서 진짜로 상황이 네. 코트 뭐 예전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런 채팅이 도배가 된다. 네. 근데 난 방관하고 있어. 그거를 보면서 비응신. 아 근데 저는 이 정도 닉네임까지는 놔뒀어요. 뭐냐면 어쨌건 예. 우리가 과거의 잔재도 있기 때문에 태구 망태 코트라는 닉네임인데. 얘들아 도배를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알았어요. 도배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태국 망태 코트라는 닉네임까지는 제가 그래도 야 좀 닉 좀 바꿔라 이제 그 친구한테 계속 회유하고 있긴 해요. 야 볼 때마다 닉네임 좀 그렇다. 오랜만에 만나지고 방송에서 의지하지 않는데 태국 망태 코트가 뭐야? 닉 좀 바꿔. 아 이 새끼 마인드 알았다. 예. 뭔지 알았다. 뭔데요? 아 오늘 다 쓰고 그냥. 자진탈퇴 하려고 그랬어. 이 개새끼 아니,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면 자기가 아니, 나한테 이제 그만하자 철구야 말 못하겠으니까 지금 나한테 아, 자연스럽게 내가 형 이제 그만하자 이게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어쨌건 지금 단톡에서 얘기가 굉장히 좀 활발히 돼 있고 하니까 앉아봐요. 좀 앉아봐. 그래서 지금 얘기가 진짜 잘 나오고 있고 우리가 예. 그것까지만 딱 해줍시다. 애들이 아니, 나는... 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만 딱 줍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누가 빠졌는지 그래서 여기서 겉돌고 있는 멤버가 있다면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오디션은 아니지만 면접을 보겠다고. 그러면 그만한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쨌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주면은 나는 진짜 너무 역겨워요. 아, 왜 이런 건지 아세요? 왜? 내가 말할 때는 씨발 철구야 그게 맞냐 감 잃었네 병신 이러더니만 네가 말하니까 인정 나 이거 자체가 아니, 진짜 어쨌건 오늘 모였으니까 예. 얘기를 좀 그런 얘기 좀 하자 이거죠. 예. 아 예 알겠어요. 예예. 예. 저 오케이 저.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네. 나는 오늘이 조개한테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다 생각해. 아니 진짜로. 그 정도로? 왜냐하면 애들 네. 애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지만 당연히 좋아. 애들이 뭐 방향성을 잡아주세요. 네. 근데 나는 진짜 알지. 인간 분석을 존나 잘하는 사람이야. 그치. 근데 표정만, 그 컨텐츠한테 그 표정만 봐도, 어우, 네. 존나 하기 싫다. 억지로 하는 느낌? 근데 뭔가 재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가는 게 있어야 나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뛰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눈치 보여줄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나, 그냥, 아,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 그 표정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 조갱터 예? 멤버들에 대한 어떤 리빌딩에 대한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일마가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개인 방송을 다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야 이 정도라고?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형 생각은 어때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왜냐면 네가 아까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예,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어쨌건 겉도는 멤버나 이게 노래 우리가 실력적으로 어떻게 좀 그렇게 뭐 갖추자면은 솔직히 은비 중에서 잘하는 애들 막 괴물 같은 애들 데려와가지고 성대 차력쇼 시키면 그만이에요. 성대 차력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죠. 성장을 바라고 또 그 안에서 보라적인 어떤 흐름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겉도는 멤버들이 좀 나와버린다. 뭔가 없다. 그래버리면은 그 친구는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맞죠. 네. 말을 존나 일리있게 하시네요. 아 오늘 당신도 오늘 말 잘하는데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 예. 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 아리엘 나 솔직히 딱 한 명 꼽자면 아리엘 빼고는 간절함이 안 보여. 간절함. 근데 아리엘은 간절함이 있건 없건 걔는 그냥 잘해. 뭐가 드는 걸 잘해. 아 근데 걔가 내가 봤을 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말을 나 좀 약간
왜요? 네. 아니요. 왜? 왔어? 아 기다리라 그래 씨발 기다리마 뭐 그냥 뭐 싼 매니저들이야? 아 기다리게 하면 돼. 아 뭘 왔어 유치라고 있네. 어? 아 그러니까 니엘이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말을 잘하더라고. 생각보다. 아 걔는 일단은 나 그냥 까기만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방송을 잘해. 자기 처세술이 괜찮더만. 그러니까 뭔가 걔가 뭐 단톡방에서 뭐 어떤 거를 하든 예를 들면 여정녀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을 할 때 얘가 잘해. 리액션이라든지 맞아. 아니면 뭐 한 마디로 더 치려고 하는 거. 방송 욕심이 있긴 해. 그래서 솔직히 리엘은 이거지. 잘해. 맞아. 그래. 그래서 나 솔직히 얘가 방송 못했다? 벌써 계산력 부었어요. 맞잖아. 맞아. 리엘이가 어쨌건 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새로운 구심점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저는 사실 좀 일단은 애들끼리 어제 좀 불화가 좀 있었잖아요. 아 몰라. 일단 불러보자. 아 네. 불러. 잠시만요. 네, 예. 야 상마마 일단 뭐라 그래. 왔어? 예? 자 왔어요? 네. 왔어요? 네. 봐봐 이런 의상. 와 진짜 나 아니, 그런 순간부터 야 느낌 좋은데. 아니 자 앉으세요. 돌아 의자에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의자 가지고 가세요. 이것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시켜서 이렇게 입었어. 아 너가 시킨 거야? 내가 시켰어. 아 진짜? 오늘 약간 교복 느낌 학생 느낌으로 입고 오라고. 오 맞죠? 네. 아 둘이 근데 왜 자꾸 같이 다니는 거야? 나 그게 존나 궁금해. 집이 아, 살짝 가까워서요. 가까워? 집이 아 진짜로? 5분 거리예요. 근데 이게 여자가 5명인데 이제 서로 뭔가 파벌이 나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겠지? 아 솔직히 말해봐. 너는 그냥 너는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거야. 그래 얘기해. 너는 미 너는 지금 미 집이 좋아. 솔직히 말할까요?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저 솔직히 이제 집을 같이 데려다 주는데 제가 그 외계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외계인 얘기를 자기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공통점을 찾았다. 이 사람도 아니, 정상이 아니다. 아니 진짜 뭐 또라이세요? 아니 뭐 씨발 약발 너 뭐 약발이세요? 아니 뭐 개소리 나고 씨발 조경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씨발 발전성 있는 얘기하지 외계인 얘기했다고? 외계인? 아니 그 레틸리언 얘기 잘 모르는데 그런 걸 알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 응모를, 공감대. 응모를. 나랑 좀 맞는 공감대가 생기면 뭔가 친해지고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거든. 저희도 이제 1년 전에 그때 외계인 토크 많이 했잖아요. 공감대를. 예를 들면 취미생활이 같거나 예를 들면 뭔가 좀 이제 말하는 게 어떻게 뭐 통하거나 그런 거 있는데 외계인이 통해가지고 씨발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건 근데 팩트인데 그렇잖아요. 아리엘이 근데 제 방송을 좀 많이 봐요. 예? 제가 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진짜요? 예,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UFO 얘기나 미스테리 할 때 이런 거 좀 잘 봤나 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샤바 나 솔직히 말할게요. 네. 아니 너네는 왜 자꾸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지? 어? 내가 오늘 그래서 나는 솔직히 오늘 야방하는 줄 알았어. 네. 뭐 야방 얘기하면서 나 그거 보다가 나 껐거든? 그래서 나 야방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네가 어제 그런 말을 했잖아. 니꺼 좀 어때? 아니 뭐 씨발 목요일날 방송을 했는데 뭐 또 하루 만에 또 보여줘야 돼요? 이런 말을 했잖아. 그치. 어? 근데 다른 크루는 그렇게 해! 아 나 비교치 하기 싫은데 아 진짜로! 아 그런데 이게 아 진짜 맞아 안돼 말해봐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아니 말해봐 합숙은 아니지만 합숙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모여서 계속 방송이 켜져 있으면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아침 시간대 이렇게 계속 켜져 있으면 들어가서 볼 것은 본단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동무리도 좀 하고 리엘이가 좋아하는 이제 많은 시청자 이런 것도 이뤄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 네 생각은 뭐야? 그냥 그렇죠, 그냥 그렇죠. 진짜로 하루 딱 보여줘서 아 이때 이 정도면 됐으니까 한 3일 뒤에 하자 뭐 이런 마인드예요? 뭐예요? 뭐 약간 너의 생각하는 게 있잖아. 네. 근데 왜냐면 너도 지금 합방을 좀 많이 해봤잖아. 네, 그렇죠. 그럼 모이면 일단 시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뭘 먹방을 처먹든 아니면 뭐 씨발 노래를 서로 같이 짓거리든 네. 맞잖아. 혼자 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해. 그게 뭐 천에서 천백 다리가 올라가든 천에서 천이백 다리가 올라가든 그렇지. 근데 그거를 너희끼리 지금 보여주는 게 거의 수목방 빼고는 없어. 어. 맞잖아. 좀 어색하니 근데? 다들 모이면은? 다섯 명이서 모였어. 여자애들이 원래 특성이 막 뭔 얘기가 나와도 막 시끄럽게 하면서 떠들고 오디오가 꽉 차갖고 막 터질 것 같은
차라리 그런 텐션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대... 아니, 술 먹을 때는 그런 텐션이던데. 자, 지금 사람들이 이제 수장 차이라고 해. 자, 너네들 말해봐. 이게 수장 차이 때문에 그래? 뭐냐? 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오늘 괜찮아요. 예. 수장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근데 딴 데 몰입해서 본 게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발전성 없는 이야기야.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이게 좀 다른 쪽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거를 우리가 자꾸 여기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은 좋을 게 없어. 근데 얘네들이 자꾸 그러잖아. 그만, 네가 왜 채팅이야? 왜 다 아니 근데 나 딱 말할게.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내가 또 뭔가 너희들한테 짜줘야 되긴 하지만. 그지. 근데 너희들도 뭔가 짜주는 거 빼고 어제 말 잘했어. 뭔가 방향성이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래. 뭔가 미션 같은 게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한다. 네. 그거 아주 좋은 말이거든. 네. 근데 그것보다도 뭔가 너희들끼리 하는 그런 그림이 나는 솔직히 많이 바래. 근데 이것도 형이랑 같이 해줘야 돼. 그래. 근데 그래서 나를 부르고 싶으면 언제든지 불러라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야, 그리고 너네끼리 봐봐. 너네 뭐 한다 그러면 차라리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바로 할 수 있잖아. 빌릴 수 있잖아. 야, 그럼 너희끼리 노래 불러도 되고 똥꼬셔도 되고 맞잖아. 응. 그렇게 해도 돼. 그래. 할 생각인데. 할 생각인데. 할 생각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야지. 근데 날짜 정하려 했는데 지금 언니 이사도 안 됐다고 담비 시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감성 주지는 뭐야? 뭐 때문에 그 뭐 지금 걔가, 아니지? 아니 걔가 춘천에 살잖아. 존나 멀잖아 강원도니까. 걔 이사 온대. 그래 부평으로 이사 온다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짐을 그러니까 감성. 야 춘천에서 그 몇 년 동안 살던 집에서 짐 싸가지고 보내는 게 어디 쉽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거는 풀었어? 뭐 감성 주지나 어제 얘기한 거. 네. 그러니까 너네 얘기한 거 내가 보니까 너무 좀 감정이 깊었던 거 같아. 아니 진짜야? 진작이야 뭐야? 진짜야? 근데 누가 아, 주작이 싸우는데? 아니라 애들끼리 장문으로 줬나 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막 너무 이렇게 쓰니까 약간 감성 유지 약간 주눅들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 솔직하게 말할게 근데 나이가 많으면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지 너희들이 똑같은 노래 부르는 그냥 그 똑같은 노래 부르는 일원일지라도 뭔가 나이가 많으면 방송 끝나면 뭔가 대우를 해줘야 나도 형을 대우해 주잖아 야 맞잖아 아 맞잖아 내 형만 싸가자 웃지 안 하잖아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뭔가 니들도 좀 알아야 돼 네. 맞잖아 그게 만약에 진짜로 스토리라 그러면 내가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아까 이게 유진이가 장난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재밌게 정치 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애들은 막상 채팅창에서 욕 먹으니까 얘도 롤하고 있다 씨발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유선이도 기분이 좀 나빴었고 리엘이 너 왜 이렇게 까딱 술 처먹었냐 어제? 술 먹었어? 아니요 혼술하거나 그러진 않지 아 그런 건 아니야 아 그래? 그런 건 아니야? 어제 계속 저기 롤토체스 했다던데 아니 아침까지 왜 롤토체스를 해? 아니 시즌 바뀌어서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아니 저 롤토체스 재밌나? 아니 그래서 일단은 네. 얘네들도 아까 그때 어제 말한 아리엘이 뭔가 우리도 연말에 뭔가 한 개를 하자. 그래서 뭐를 하면 좋을까? 일단은 제가 PPT를 일단 준비해봤거든요. 아, 뭔가 방향성을 좀 정해놓고 하자. 박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수장의 적이야. 자질이야.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아리엘이 말한 대로 우리 수장이 근데 예? 아니 이제 이틀 지났어요. 아니 나 근데 여러 가지 좀 생각해봤어. 상마마, 이거 수정본 맞아? 수정본 맞아? 너네들도 그냥 의견을 말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왜냐면 너희들이 뭔가 딱 보고 재밌을 것 같은 것들은 재밌을 것 같다 하고 왜냐면 우리 둘이가 정하는 건 맞겠지만 뭔가 의견을 좀 내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것들만 제가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아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뭐 씨발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뭐 한 달 안에 앨범을 만들어 그건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 버스킹 공연. 좋아요. 좋아요. 버스킹 공연. 좋아요. 좋아요. 근데 버스킹이 진짜 이게 네. 아 근데 좀 빡세긴 하거든. 왜요? 왜냐면 날도 춥고 날도 춥고 유동 인구가 너무나 그렇지. 많은 곳에 쏠려 있는데 너넨 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철구만 사진 찍으려 그러고 철구만 몰리면 이게 약간 좀 이상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면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단은 먼저 경험을 해보는 거야. 어디 창현 거리 노래방에서. 괜찮은데? 그게 딱 5분일지라도 일단 가서 분위기 보고 괜찮으면 하고. 좋아요. 왜냐면 창현 거리 노래방이 톨만 하잖아. 먼저 경험을 해보는 거지. 좋아.
그런 것도 이것도 만약에 버스킹 공연에 뭔가 괜찮다 사람들도 몰입이 있다 그러면 이거 한 번쯤은 해볼만해 맞지? 어때? 좋아요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월미도에 주말에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예, 제가 바이크 타고 맨날 가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근데 춥다는 거죠 단점은 예, 좀 너무 많이 춥다 그리고 장소 섭외 같은 거 좀 해야 돼요 장소 섭외가 또 중요해 왜냐면 장소 섭외가 이게 빡센 게 또 구청에 허락 맡아야 돼 맞아 맞아 버스킹 하던데? 근데 그것도 다 허락 맡고 하는 거야 불법이 거기는 이제 버스킹을 예. 좀 많이 하긴 해 좋대 그냥 하면 좋대 진짜로 신고 들어오면 그래서 버스킹 공연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창현형한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연말에 이걸 하자가 아니라 일단은 바로 진짜로 다음 주네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날 바로 가서 진짜 한번 하고 오는 거지 아 좋지 이걸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결혼식 축가 근데 벌써부터 메일에 아 있어요 왔어요? 예 이거는 근데 이거 연말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나한테 메일이 왔거든? 예. 혹시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혼식 하는 사람이 진짜 일반 시청자가 뭐? 근데 페이는 안 물어봤어 페이는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무보수로 딱 한번 하고 왜냐면 그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우리 다섯 명이 축가를 부르는 것도 나 나름대로 뭔가 경험이고 재밌을 것 같거든? 예. 아니 어때요? 결혼식 축가는 전 좀 약간 반대예요 왜냐면은 거기 어르신들도 많고 이제 그 결혼식 제가 축가를 많이 해봤어 이번에 근데 이게 가서 이제 노래 딱 부르고 이렇게 가서 무대하고 그러고 나서 내려와야 되는데 예. 이 약간 그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게 뭐 하는 아니 근데 우리가 완전 생 족밥은 아니잖아 족밥 맞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축가 같은 경우는 친구가 노래 부르는 경우도 있고 가수 섭외가지고 돈 주고 가수 섭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다 보면 친구가 또 이제 불러주는 축가도 있잖아 아 물론 인방 팬으로서는 자기가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철구 통해가지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드는 거지. 그렇지. 예. 왜냐면 우리가 뭔가 축가를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시청자들이 만약에 결혼식이 있는데 근데 좀 나와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나갈만 하지. 뭔가 난 그런 진지한 속에서 만약에 축가를 부른다. 만약에 축가 사고 이런 거 나도 솔직히 난 그것 또한 재밌을 것 같거든? 근데 거기서 방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방송을 키면 가는 거지. 안 키면 뭐하러 가?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우리끼리 방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그지 뭔가 결혼식인데 너무 시끄럽게 하고 뭔가 거기서 민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한다 이거지. 그렇지. 본인이 괜찮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축가는 솔직히 약간 좀 빡세긴 해. 맞잖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게 좀 현실적인 그거인 것 같아요. 공연이 아니라 이건 잘못 적었는데 캐롤 커버. 캐롤 커버 괜찮은 것 같아. 캐롤 커버 어때? 좋아요. 예. 솔직히 말해봐. 연말에 하겠다 좋다. 연말 그러니까 커버곡을 내는 거지. 네. 맞죠? 앨범이요? 여러 가지 아니, 리메이크죠. 리메이크를 내는 거지. 네, 리메이크. 앨범 멜론에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커버를 녹음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다가 파생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맞잖아. 그건 좀 어때요? 자, 그래서 그것 또한 이게 커버곡을 만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연말에 네. 호빡이, 틀빡이 여러 가지 팬들을 모아서 500석 작은 규모로 아 300석 정도 300석.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무대를 또 뛸 수가 있잖아. 이야. 그래서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선 공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선 공연 좋다. 예. 자선 공연 괜찮을 것 같아요. 캐롤 자선 공연. 자선 공연은 이제 그 기부를 하는 예. 그런 건가요? 굳이 어디 뭐 대관을 안 해도 구세군 냄비 하나 딱 앞에 쓱 놓고 예. 거기서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좀 저 산타 분장이라든지 약간 예. 그런 크리스마스에 맞는 복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버스킹처럼 하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좀 저희는 보면 예. 수익이. 수익이요? 예. 저는 아니, 그거를 만 원씩 받아가지고 예. 300석이면 300만 원이잖아. 예. 그래서 뽕바이에도 50만 원씩 거의 가르칠 수 있잖아. 아 그런 약간 그런 거죠. 아니면 뭐 20%. 왜냐면 대관을 해도 진짜 몇백만 원이야 이게. 왜냐면 맞아, 그냥 맞아. 잡이 세팅을 해도 솔직히 돈이 드는데. 맞아요. 일단 그거는 좀 아니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맞지? 캐롤 크리스마스는 어쨌건 좀 베푸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긴 하죠. 좋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좋죠. 사실. 예, 예. 저도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예. 무디르세요? 아니, 아니 너 돈 안 좋아해? 너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10만 원, 20만 원은 어떻게든 그런 수고비로 챙겨 가야 돼, 사람 마음은. 그래도 밥을 먹지, 맞잖아. 일단 알겠습니다. 자선 공연. 근데 이것도 좋은 게 뭐라면 캐롤이 한 곡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곡을 정해가지고 커버를 하는 느낌. 네. 이거 너무 좋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화음도 넣고 이런 그렇지. 성탄절 탄생 이런 거 느낌으로.
이게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어쨌건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도 않았고 올해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연말에 할 수 있는 어떻게 현실성 있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예, 캐롤 나쁘지 않아, 진짜. 맞아요. 예, 그다 보면 BJ 컨텐츠 오프닝 무대. 예. BJ 컨텐츠 오프닝 무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일 현실성 있는 건 대상인데 그거 보니까 그거 다 찼다더만. 예, 맞아요. 근데 솔직히 컨텐츠 오프닝 무대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이거는 좀 빼도 갈게요. 이건 제게 예. 것 같아요. TV 시상식. 이거는 예, 이거는 좀 뛰어요. 아, 뭐야? 저거. 아, 안 뛰어놓고 하고 있었어. 시상식 무대. 이거는 다 찼대.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제끼어 두도록 할게. 우리가 예를 들면 기업 행사에 가가지고 그럴 순 없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건 좀 빡세고 근데 이거 하면 자기가 뭐 오지게 들어요. 내가 해봤거든. 아, 그쵸 아무래도 이제 시, 자기가 뭐 BJ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잖아. 아 광대가 된 느낌? 아니 광대 맞잖아요. 아니 광대는 맞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그때 완전 걔 레전드 아니었어? 염삼용이랑 부배형이랑 그때 형이 또 중계했잖아요. 어 용느 DJ 보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지금은 현실적으로 빡세다 다 차있어가지고 원래 할 거면 빨리 말했어야 아, 했다. 소극장 콘서트 난 이거를 좀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좋다. 요거 괜찮아요. 요것도 감성 있잖아. 와 예. 진짜 이거는 소극장 콘서트 괜찮은 것 같아요. 꿈에 그리던 그런 아니 근데 이게 또 인원수가 채워져야지 콘서트지. 예. 거기서 막 두세 명 안 들어오고 그러면 콘서트가 예. 아니야. 예. 아 당신이 만약에 콘서트가 그래 네 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 몇 명 초대할 수 있어? 너는? 저요? 아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저 두 명 예? 아 너는 팬이 없어? 어? 아니 얘 존나 한량이야. 아니 그 닉네임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잘 못 해. 아 진짜 아니 너는 한 몇 명 초대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 진짜 찐팬 있잖아. 열혈 팬들 이런 사람들. 근데 솔직히 호빡이 철빡이 무신다 500석은 채울 것 같아. 500석은 좀 빡셀 것 같고요. 예? 300석은 될 것 같아요. 300석 오케이. 아니 일단은 인원수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딱 예. 그걸 채택하면 되잖아. 소극장 소극장이라는 거는 50명 내지 뭐 100명, 80명 요 정도 규모예요. 근데 인원 채우는 걸 떠나가지고 저거의 문제는 뭐냐면 저 안에서 레파토리가 우리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우리 단체곡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뭐 롤리나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롤리나이. 그래서 아까 전에 뒤에 봤던 캐롤 커버곡을 해야 된다. 그렇지. 맞지. 아...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런 것도 해도 괜찮죠. 근데 이게 캐롤 곡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근데 좀 이제 뭔가 우리가 가창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롤고 그거 있잖아. Love the Christmas, every connecting my thing. 그 뭔지 아시죠? 그거. 필리핀 노래? 아니 필리핀 노래 아니 외국 노래잖아. Love the Christmas, every last Christmas, I give you my. 어! 어! 그거요. 그거. 그거. 심하지 않냐? 아니야. 대충 내가 부른 거야. 뭐야? 괜찮죠? 아 맞아. 이거 알아보는 게 신기하지. 신기하다. 그거 괜찮지. 그런 약간 뭔가 가창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캐롤 곡. 그렇죠. 동료 이런 거 말고. 예. 예. 그런 걸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캐롤은 사실 뭐 크게 뭐 가창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 어쨌건 우리는 저 뽑았을 때 조크 씨가 잘 뽑은 거는 애들 비주얼이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맞는 그런 복장을 하고. 예. 그러고 이제 딱 노래를 부르면은 사실 난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나는 네. 근데 심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건 노래는 더잖아. 네. 그러면 뭔가 노래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맞잖아. 근데 가창력은 크게 기대하면 안 돼요. 단시간 내에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단시간 내에 그렇게 갑자기 확 성장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 그것도 좀 빡세긴 하지.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정도 연습 과정을 통해가지고 뭔가 연습하는 어떻게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치 그치 뭔가 몰입이 되고 약간 하잖아.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예를 들어서 예. 어떤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도 멤버들이 그렇게 다 같이 막 뭐 어때 노래 실력이 막 늘거나 그러진 않고 우리 실력에 이제 거기에 좀 맞게끔 그런 노래들을 잘 뽑아갖고 그렇게 해서 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네. 이거를 딱 하자. 내가 볼 때는 형이 해줄 거는 딱 그거예요. 예, 예. 일단 보컬 트레이너 훈 씨. 네네. 당신은 캐롤송을 일단은 무조건 커버곡을 할 건데 어떤 네. 커버곡을 할 거냐. 네. 왜냐면 주제에 맞게 해야 돼요. 예? 맞잖아. 얘네들이 그렇죠. 완전히 사람들 말 흔히 족밥인데. 일단 뭐 All You Need Is Love 있잖아요. All You Need Is Love. 오 예. 어 너무 좋다. Nothing you can do. 아 그거 너무 좋은데? 예, 네, 그거 좋잖아. 네. 어 그거 나쁘지 않네. 근데 진짜 캐럴 중에 가장 빡센 노래는 머라이어 캐리 누님의 노래인데 그거는 힘들어요. Alright, alright, 이거 좀 개빡세잖아. 내가 아까 말한 거 그거야. 아, alright, one, two. 아 그때 그 노래는
너무 힘들죠. 유진이도 소화할 수 있을랑 말랑 정도야. 어, 그거 에일리 씨 정도 되는 분이 해야 소화할 수 있는. 아니 그게 거. 노래 제목이 뭐지? All I Want To. 머라이어 캐리. 어, 머라이어 캐리 치면 좀 맨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거 말하는 거야? 네. 이거 뭐 유진이가 그러면 저기 어. 아, 약간 유나의 어. 사건의 지평선 같은. 그렇지, 그렇지. 아. 지구력이 좋네. 네. 그래서 뭔가 애들한테 맞는 커버곡이 뭐를 할지를 보컬 트레이너 훈 씨가 정해줘야 된다. 아, 예. 그러면은 이게 예. 캐롤을 이제 아무래도 좀 가창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갭이 좀 있잖아요. 강동 유진과 남은 멤버들이랑은. 맞죠, 맞죠. 유진이가 저거를 싱글곡으로 이제 해도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레파토리를 한 두세 개 정도? 예, 두곡 내지 세 곡 나눠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러면은 너무 유닛이 돼버려. 3명, 2명. 다 그러니까 같이. 솔로로 부를 수 있는 무대를 두 무대 정도? 두세 무대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합창으로 가는 거지. 어. 맞죠, 맞죠. 선생님도 네. 같이 부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요? 네. 아이고, 저도 좋죠. 그렇죠.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얼추. 랩하셔도 되잖아요, 거기서.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예. 거기서 아무 음악만 깔아도 랩이 가능해요. 아. 방금 머리아 캐리 저 프라스. 프리스타일 크리스마스 되니까. 랩 가능한가요? 어, 바로 가능하죠. 바로 가능하죠. 크리스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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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은 크리스마스. 산타클로 할아버지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 나도 뭐. 어? 아, 좋아. 약간 영어 땡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랩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비트가 깔려야지 약간 못 듣는 건데. 무반주는 웬만한 도끼 그런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다. 네. 커버지만 거기 안에 랩은 없지만 내가 랩을 그냥 거기서 살짝 끌 수 있잖아, 반주를. 그럼 난 랩도 가능해. 오, 좋아. 그래. 다 같이 해서 하는 걸로.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걸 하려면 또 노래 실력이 또 살짝 받쳐줘야 되긴 해. 맞아. 맞잖아. 네. 근데 너희 둘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량 부족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둘이? 네. 왜 너희 둘을 불렀을까요? 우리 둘이는 부지런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딱 너희 둘이 왜 불렀냐면 아니, 이뻐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예, 족진이 형이 생각했을 때, 어, 딱 두 명이 나머지 멤버에 비해서 노래 실력이 태아가 됐다. 아, 진짜 와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거 노인정이다. 아니 뭐가 아니 너는 그러니까 너는 음색이 뭔지 알아? 콘덴서 마이크 이런 데서 잘 부를 수 있어. 아. 너는 무대 타입은 아니야 목소리가. 아 맞아요 맞아요. 소리가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 크루의 보컬적인 역량으로 보자면은 맨 위에 감성 유진이 있고 그렇죠. 중간 단계에 이제 담비가 있고 담비 그 나머지가 다 똑같아. 원래 사실 여기는 쿠쿠다스리가 왔어야 했는데 여기 다스리가 왔어야 됐어. 그렇죠. 다스리가 맨 밑에.